내 이끌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초반기에 수많은 목회된 갈등이 극도로 심했습니다. 심지어 목회 우울증이 올 정도로 심한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목회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불이 임할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컨트롤 하세요. 성령님이 앞에서 인도하실 때이 목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목회였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가 가시는 길은 평탄하고 형통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막연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불사건이 대표적으로 세 사건이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나누시는데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민족의 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전락해버린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세우신 지도자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지도자가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이 아닙니다. 사람을 발탁을 하시려면 젊고 그리고 유능한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 실력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야 하실 텐데 가장 나이 많은 80세 된 노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를 80세 선택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형편을 돌아보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도 세상 조건은 이 사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는 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도 없고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배경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분명 이 나라는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흘러가는데 아직도 전쟁의 위기는 날로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정작 이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판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대한 강대국으로부터 이 약속 국가였던 이 민족은 지배를 받게 되었고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 모세,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세우셨을까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단한 가지 그분이 능력 주시면 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들어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소개하면서 주여 위기를 만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히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건이 있습니다. 3년 이상 6개월 동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면 산천초목 이미 다 말라 죽었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자신이 낳은 아이까지도 삶아 먹었던 시대가 비참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닥친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을 들어서시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성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보고 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사람 말에 자주 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은 귀가 얇다는, 그리고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자기 주관이 뚫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그 당시에 아합왕이 통치했던 이 시대에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합니다. 전해 들은 소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하기 싫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람 말에, 그것도 직접 들은 소리가 아니라 전해 들은 소문 한마디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너무나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을까요? 또 한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붙잡혔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56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대로 끝났다면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사건이,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축복의 비를 가져온 이 사건이, 그리고 초대교회에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 도망갔던 이 시대에 하나님 한결같이 성령이 임하면, 다시 말해서 불이 임하면 민족이 살아나고 가장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완전히, 내 인생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가장 무능한 자가 가장 유능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사람에게 관심받고 무시당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는 나이 80세까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사막, 미디안하는 그 사막 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처가살이 40년,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어쩌면 지옥 같은 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소망도 다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비로소 모세는 80년 만에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오셨나요? 불꽃으로 오셨습니다. 왜 불꽃으로 오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24절에 따라하십시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 불로 오셨습니다. 주여,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주여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찾아오셨듯이 이 밤에도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가 불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현장에서 다섯 가지를 받으며 그의 가는 길은 막히는 곳이 없이 다 뚫려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불이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불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하고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 길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은 조금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신앙이 엠마오 신앙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얼굴이 슬픈 얼굴로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심령에 뜨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불같이 뜨겁게 받으세요. 뜨겁게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지 아니하더냐. 그럴 때 저희들의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눈이 열려버립니다. 언제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 언제 뜨거워져야 됩니까? 말씀을 듣다가 뜨거워질 때 내 눈이 열려지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졌더니 육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을 바꿔지며 엠마오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를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불을 만났을 때 현장에서 다섯 가지를 받으며 그의 가는 목회 사역 길은 열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불로 만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불을 만나기 원합니다. 불을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 만날 때 내 심령이 오늘 시간 주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는 불을 만나고 두 번째 따라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불을 만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받습니까? 이 현장에서 능력을 받습니다. 어떻게 능력 받습니까?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마른 막대기가 이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져버립니다. 모세는 한 자리에서 불 받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네 번째가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저 애굽에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불기둥이 세워집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게도 이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은 그런 여섯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홍해바다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불을 만난 사람은 오늘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홍해바다 길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내 눈을 보면서도 실감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현장이 그 현장이 바로 이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불을 만납시다. 불 만나면 말씀을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사명 받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막힌 곳이 열려져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목회 생활이 오늘 홍해바다 같은 것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불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성경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데 이 사람도 불을 만납니다. 모세도 불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불 만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길 원합니다. 사단 마귀를 잡기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잡을까요? 성경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하늘에서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때려서 죽입니다. 바알 선지자는 마귀 사단의 무리를 말합니다. 언제 이깁니까? 불받은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불받는 시간 되십시오. 불을 만나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하지 않습니다. 차갑지가 않습니다. 기도 한마디 해도 불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불은 어둠을 몰아내버립니다. 빛을 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따라오세요. 나는 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불 가운데 있던 빛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있습니다. 기도가 교통이 됩니다. 하나님 대화가 통해요. 언제 내 마음에 밝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여 이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어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 두려움은 다 몰아가고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환경이 힘들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인 삶은 어떤 마음입니까? 긍정적이라는 사실. 내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꿔집니다. 안 될 것을 된다고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현장이 이 현장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불을 받은 사람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라고 말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내 눈에 지금 비가 내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축복이 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귀라는 겁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어떤 귀가 열려야 됩니까? 소리 들을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전부 긍정적인 소리, 소망의 소리, 축복의 소리, 나를 살리는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내 인생을 지옥 갈 내 인생 우리 주님 나 살리시려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으니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빗소리를 듣는 이 믿음의 소리를 들을 때에 현실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민족 전체를 살려버립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세 번째 이 불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면전에다 대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장 주님이 아꼈던 제자 중에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미리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세상길로 가버렸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을
마가 다락방이라는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가장 먼저 베드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20명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써디라.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인가요? 도망갔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봅니다. 나는 한때는 주님을 멀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길로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살아온 성도들은 내 발걸음으로 나는 세상 가운데 나갔다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다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적 없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저는 기억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화 되시는 우리 하나님 대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도망가버린 베드로, 예수님 면전에 대고 예수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셔서 단 한 번도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픈 마음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은 이 사람을 마가의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신 후에 그들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뻔입니다. 이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과거의 베드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꿔집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베드로가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주여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바람과 불과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사람 모습은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전도 한 명 하지 못하고 귀신 한 마리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 중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잡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하루에 3천명이 베드로 한 말 한마디에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전도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우린 사세요. 전도합시다. 크게 하세요. 하루에 3,000명을 책임집시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주목합니다. 사람이 깜짝깜짝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았더니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내 능력으로 전도한다? 아닙니다. 누가? 성령께서. 전도할 때에 성령이 내게 능력 주세요. 전도할 때 성령이 내게 권세 주세요. 전도할 때 내 입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000명 전도했는데 그 한 장 사이에 4장 4절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자 수만 약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면 남자 수만 약 5,000명이라면 여자, 부녀자, 어린아이 합친다면 만 명이 넘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5,000명 이상 남자들만 돌아오는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주여 내게도 이 능력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 모습을 소개합니다. 제자 9명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붙들고 귀신을 아무리 내쫓아도 귀신이 안 나가요.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습니다. 왜 그렇게 누워있을까요? 왜 그렇게 앉아있습니까? 병자들이 몸도 거동이 힘드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료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민족은 살아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원래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을 나왔습니까? 대학원을 나왔습니까? 박사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니고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변하더라도 확 변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이 베드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학문이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학문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교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율법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아예 학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걸 들었을 때에 엄청나게 유창하게 설교를 해요. 자신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돌아올 정도였으니 5,000명이 돌아올 정도니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설교를 유창하게 능통하게 권세있게 할까? 바로 이 성경 66권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 엄청난 문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은사가 말씀 은사예요.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내가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대단히 상황이 어려웠던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엄청나게 사람이 의지가 약한 사람을 알려주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질 정도였으면,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이 성령을 120명가 성령 받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전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 나약합니다. 다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은 40세에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사람 때려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혈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40년 만에 성령 불받고 났더니, 엘리야가 불받고 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받고 났더니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성령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받는 시간 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 인격이 바꾸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 영분별하기 원하십니까? 영분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되는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하는데 10년을 겪어봐도 그 사람 속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은사가 내게 임하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신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첫째,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고, 세 번째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성경 보면 성령 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여기 영분별이 나와요. 오늘 사람 성도들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영적으로 분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예요. 그리고 예언, 방언, 통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람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특별한 모든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세요. 주여, 이 민족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따라서요. 주여, 성령을 주소서.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낙심합니까?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있지만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던져진 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두 분이서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 반드시 주님은 계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정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성령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이러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함께하셨던,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밤을 통하여 반드시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링광 돌리십시오. 우리는 한때는 모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런 인생의 마지막, 어쩌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상 조건을 본다면 재물이 없고 나이는 많고 세상 권력도 없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보니까 나는 세상을 헤쳐나갈 만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일지라도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버리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을 하루아침에 모세에게 붙이듯이 우리에게도 하루아침에 장정 60만 명을 한꺼번에 갖다 붙이는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어떤 사람 따르거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의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엘리야는 몰랐는데 7천명이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 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은 3천명 돌아오고 5천명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힘들고 어릴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삶의 현장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이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으나 그것을 주 안에서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바로 이 축복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